안녕하세요. 은성이 이삿짐 정리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. 대구라, 우리 함께 시켜 먹자. 네. 어저께 다이소에서 누가 봐도 칼처럼 생긴 이 칼을 샀는데 톱이 나왔습니다. 얼굴도 같이 보여주셔야죠. 너무 낮아? 좀 높여드릴게요. 안 되네요. 시다만인데 뭐 하는 거야? 눌러왔더니 지금 어? 누워만 있고 사람들이 지금 아. 세팅 해주세요. 짜장면 먹자. 아, 시킬까? 나는 간짜장. 은성이는 안 먹지? 팬님만 달라고 하는 거 안 됩니다. 어디가 맛있으려나? 우리 이삿날에는 짜장면이야 진짜. 안 좋아해서. 아, 우리 둘이 먹을게. 네, 드세요. 저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어디가 맛있으려나? 아, 진짜 음식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저희가 챙겨갈게요. 나가서 드시는 건. 아, 나가라고요? 고려 사항이 없으신지. 아. 나가서 먹으려면 지금 조립하는 거 다 기다리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. 내일 하면 안 돼요? 안 됩니다. 그럼 저희도 안 됩니다. 헤드레스트 송도성 좋은성 송도성 그걸로 가야겠다. 저는 간짜장이요. 진짜 다리요. 네, 다리요. 암레스트. 탕수육도 먹을까요? 탕수육 세트로 있어요? 송도성 탕수육 세트. 있나요? 탕수육 짜장에 군만두. 근데 이따 또 저녁 먹으러 나가지 않나요? 암레스트. 이거 먹으면 저녁 안 먹죠. 아, 그래요? 예. 일단 정신 타임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려고 했는데 사주시나요? 정타요? 네. 그래요? 기다림족 종료하세요. 아, 껐습니다. 벤치레 의자 다 조립하고 예, 나 꺼내주세요. 오늘 저녁은 짱깨가 아니라 드렁킨타이로 하겠습니다. 아유, 일단 꺼내주세요. 자, 쓰는데 저녁 먹으려면 일하셔야죠? 꺼내주세요. 아, 지금 됐고요. 이 의자 조립에 사람 한 명 이상 필요한가요? 사람 아, 배고파. 이거 조립하면 나가는 건가요? 예. 안 하실 거죠? 네. 저 할래요. 심심해요. 네, 여기서 해도 되죠, 이렇게? 여기 보이나요? 네. 제가 의자 조립을 하면서 화면을 많이 가릴 겁니다. 네, 저도 그냥 키고 이거 누르기만 할 거예요. 23이 있는데 왜 20을 하죠? 23이 있는데 굳이 20을? 아, 우리 같이 샀잖아요. 아, 안 샀나? 안 샀잖아. 내기 해가지고 안 사지 않았나? 그때 샀잖아. 그건 줬어. 줬었나? 그때 뭐 내겠어, 지금 때? 그때 피파 20으로 내기를 해서 피파 23 사기. 아니, 그때 20... 내가 이기, 아, 그 너희가 이기면 만 원 나 5만 원. 내가 이기면 2만 원. 그때 엠빵에 있었나? 아니다. 그때 은성이가 돈
돈 더 많이 냈을 거야. 어, 우리 얘기했잖아. 내가 5만 원 내고 너네 만 원씩 냈어. 그게 맞았어. 그게 맞지. 1대 3인데 솔직히. 우리가 불리했어? 이거 나가려면 뭐 따로 불러야 되나? 플러스. 아니 이거 해야겠다. 12G 거라 좀 좋긴 한데. 어우 무겁네. 12G 등받이입니다. 아, 야 바닥 찍히면 큰일 나. 왜요? 살살 반대로. 아, 반대로요? 예. 아니 반대로 나들었습니다. 끌지 마. 좌판이라 고정 팔걸이 두 개, 등판 있고요, 중심봉 있고요, 베이스 캐스터, 목과 침대, 렌치, 팔걸이 조립 볼트 6개, 등판 줄 볼트 4개. 하나, 둘. 어. 아, 노야 들어가겠다. 1, 2, 3, 4, 5, 6. 하나, 둘. 뭐 넣지, 돌아. 전부 다 있고요. 돌 팡용을 준비해 주세요. 싫어요. 제품 박스를 활용하라네. 어, 노래 좋네요. 아스날 우승할 것 같으니까.
못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. 기분이 어떠세요? 감당하죠. 어차피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. 아, 이제 못해도 괜찮다? 하면 좋지만 못해도 지금 이거 실수를 반드시 했으니까 솔직히 마음이 들었어요. 정신력 했어요. 정신력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? 아니요. 아니요? 네. 시즌 내내 1등 하다가 2등으로 내려왔잖아요. 충격 없으십니까? 아직 1등이에요.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. 아스날은 맨시티보다 영문 부담입니까? 영문 부담은 맞죠. 맨시티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이틀 고생 횟수 맨시티가 많습니까? 아스날이 많습니까? 아스날이 많습니다. 맞아요? 네. 이틀 고생 횟수가 더 많다, 아스날이? 네. 이틀은요? 이틀 기준으로 한 거예요? 이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. 조용해지죠? 제가 알기로만 해도 리드 우승은 맨시티가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? 과거 말고 이틀 기준으로 조용해 주셨네요. 맨시티는 구단주가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허접한 그냥 그럼 자본주의를 비하하시는 건가요? 자본주의를 비하하는 건가요? 아니 돈 많은 구단주가 와서 팀을 올린 게 잘못된 건가 해서요. 근본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근본이 없는 건 맞죠. 인정하시죠. 근데 우승을 많이 하면 결국 그 팀이 근본이 되는 거 아닌가요? 사실 이게 근본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버려서 근본이 되어버렸거든요. 근본을 안 잡는 거야. 그러면 홀란드가 좋나요? 라카네트가 좋나요? 홀란드요. 홀란드가 좋나요? 제주스가 좋나요? 제주스요. 홀란드가 좋나요? 반패를 좋나요? 아스날 레전드. 혹시 반패를 씨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아스날의 캡틴. 반패를 씨인가요? 반통수인가요? 작은 아이인가요? 큰 아이인가요? 신발 신기요. 근데 혼자서 잘 하시네요. 부서를 버릴 필요가 있나? 아니 이게 도와줄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. 사실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. 예. 이것도 뜯었고요. 네, 뽑기만 하시면 됩니다.